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천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감사의 계절 11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따뜻하고 평화롭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인프라 투자 계획 책임자인 미치 랜들 전 뉴올리언즈 시장을 임명했습니다. 미중 정상 간 화상 정상회담이 시작됐습니다. 화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결과가 합의문이나 공동성명 형태로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전국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2주 전과 비교해 11%가 증가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1일 평균 확진자 수도 전주에 비해 늘었습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스몰 비즈니스에 최대 4만 달러의 밀린 렌트비를 제공하는 무상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오늘부터 LA 시내 식당에서 일회용 스푼과 포크 그리고 냅킨 등은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아태계 의원들이 아시안 증오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해 앞으로 3년간 1억 1천만 달러의 그랜트를 제공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과 정부를 한꺼번에 질타했습니다. 정체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그리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에게 선대위 합류를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대검찰청을 또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속실 직원에게도 소환장을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가 지수가 많이 올랐다는 고점 인식이 나타나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엘리저 오늘 밤 맑겠고 밤 최저 53도가량 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구름 낀 후에 오후부터는 차차 개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오늘보다 많이 떨어진 70도가량을 기록하겠습니다.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11월 15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미국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역점 추진해온 인프라 예산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야외 잔디밭에서 여야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린 행사에서 1조 2천억 달러의 예산을 담은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도로와 교량, 다리, 광역대 통신, 대중교통 환승 등 인프라에 천문학적 금액을 투자하는 예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서명을 마친 뒤 국민에 대한 내 메시지는 미국이 다시 움직이고 있고 여러분의 삶이 더 나은 쪽으로 변할 것이란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서명식에는 의원과 주지사, 시장 등 수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라포트만 상원의원과 돈영 하원의원,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 등 공화당 소속 인사도 눈에 띄었습니다. 정치전문 매체 더 힐은 바이든 대통령이 초당주의의 드문 사례를 강조하기 위해서 서명식을 활용했다며
백악관은 바이든의 지지율 하락 속에 이번 일이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교육과 의료 등 인적 인프라로 불리는 별도의 사회복지성 예산안 1조 7천 5천억 달러의 처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의회를 통과한 1조 달러 규모의 사회기반시설, 즉 인프라 투자계획 책임자에 미치 랜드루 전 뉴올리언스 시장을 임명했습니다. 랜드루 전 시장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인 NEC의 선임 자문관으로서 인프라 법안에 따른 각종 조율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번 인사는 지난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에서 뉴올리언스를 성공적으로 복구한 랜드루 전 시장의 역량이 중요한 열쇠였다고 저널은 설명했습니다. 지난 1994년부터 2002년까지 뉴올리언스 시장을 맡았던 마크 모리얼 씨는 랜드루 시장 취임 전까지 재해 복구 사업은 정체됐지만 그의 취임 뒤 철도와 도로, 수도 등 복구 사업이 급격히 속도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랜드루 선임 자문관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전미 시장회의 의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백악관 내에서 공개적인 견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CNN은 30여 명의 해리스 부통령 측근을 인용해서 백악관 참모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배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핵심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입지 역시 탄탄하지 않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의회 인프라 법안 처리 당일 바이든 대통령이 핵심 참모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그리고 대책을 수기할 때 해리스 부통령은 나사를 방문해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당일 저녁 바이든 대통령이 워룸에서 인프라법 처리를 지켜보는 마지막 순간 해리스 부통령이 함께하긴 했지만 많은 일들이 그녀의 뒤에서 벌어졌다는 게 주변의 일관된 증언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아프간 철군 결정에도 불만을 품었지만 그녀의 의견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백악관은 즉각 견제설 진화에 나섰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트윗을 올려서 부통령은 대통령의 핵심 동반자일 뿐만 아니라 투표법과 이민 문제 등 국가의 당면 현안을 이끌어 나갈 핵심 지도자라며 갈등설을 일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이 LA 시간으로 오늘 오후 4시 45분경부터 시작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은 대면이 아닌 화상으로 진행되며 지난주 토요일 외교장관 간 전화 협의를 통해 의제와 일정 등을 최종 조율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담이 화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회담 결과가 합의문이나 공동성명 등의 형태로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회담에선 최근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는 타이완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이며 남중국해 문제도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경제와 무역 분야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때 체결된 1단계 무역 합의와 미국의 중국 기업 제재 등도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아주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번 회담은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두 나라의 극심한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ABC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전국의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41%로 취임 후 가장 낮았습니다. 부정평가는 53%에 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4월부터 꾸준히 하락해서 지난 9월 조사에서 44%로 저점을 기록한 뒤 이번에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경제 문제에 대한 실망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70%가 경제 전망에 대해 비관적이라고 답했고 절반 가까운 응답자는 현재 심각한 물가 상승의 이유를 바이든 대통령 때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9%에 불과해서 평균 지지율을 밑돌았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첨단 기술과 인프라 개발 등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일 상무 산업 파트너십을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지나 러먼도 미 상무장관은 오늘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경제산업상과 도쿄에서 회담한 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상무, 산업 파트너십의 핵심 목표로 양국의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강화, 기후변화 대응,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질서 유지 등을 제시했습니다. 상무, 산업 파트너십은 양국의 민간 부문 상호 투자를 촉진하고 반도체와 5G, 이동통신 시스템 등의 공급망 구축과 첨단 기술 개발 협력, 중요 기술 보호 및 인프라 개발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등에서 뜻을 같이 하는 나라들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미일은 또한 미국이 일본산 철강 알루미늄에 부과하는 추가 관세 등에 관한 협의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 TV 프로그램 세세미 스트릿이 처음으로 아시아계 캐릭터를 등장시켰습니다. 이름은 지영으로 한국계입니다. 유색인종 차별이 잘못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면서 제작진이 지영이라는 이름을 창조했습니다. 이 소식은 KBS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TV 유치원이라 불리는 52년 역사의 세서미 스트리트가 첫 아시아계 캐릭터를 등장시킨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름은 지영.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한국계 미국인 소녀입니다. But yeah, actually, there's something really cool about my name. So in Korean, traditionally, the two syllables they each mean something different. And Ji means like smart or wise, and Young means like brave or courageous. 25일 처음 프로그램에 등장할 7살 지영이의 취미는 전자기타 연주와 스케이트보드 타기. 할머니와 함께 만든 음식을 친구들과 나눠 먹고 싶어 합니다. I'm excited to share kimbap and tteokbokki and gogi and jjigae. 지영 캐릭터는 최근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혐오 범죄 증가 등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는 게 제작진 설명입니다. 캐릭터 연기도 한국계 인형술사가 맡았습니다. My one hope obviously is to help have Jiyoung help teach, you know, what racism is, help teach kids to be able to recognize it and then speak out against it. 지영이 등장부터 누구나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걸 강조한 이유입니다. There's so many people, different types of people and monsters here. It feels like no matter who you are or where you come from, you belong. 어린이 프로그램의 첫 아시아계 캐릭터가 한국계가 된 데는 미국 내에서 높아진 한국 문화의 위상도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미 전국이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한동안 정체 양상을 보이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은 미국에서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했던 시기여서 다시 돌아온 겨울을 앞두고 보건 전문가들은 감염자가 급증할 수도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주 정부와 시 정부는 백신 부스터샷 접종의 문턱을 낮추거나 어린이 백신 접종에 인센티브를 내걸면서 더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스 집계에 따르면 어제 기준 전국의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2주 전보다 11% 증가한 8만 8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9월 13일 17만 5천여 명으로 4차 재확산의 정점을 찍은 뒤 줄곧 감소하던 전국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19일 7만 9천여 명으로 떨어진 이후 계속 7만 명 선을 유지해왔지만 약 한 달 만에 다시 8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서부와 중서부의 북부, 북동부 등 상대적으로 추운 지역에서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또 미네소타와 일리노이, 콜로라도, 뉴멕시코에선 최근 2주 새 평균 신규 확진자가 40% 이상이나 증가했습니다. 다만 통상 신규 확진자 추이를 몇 주의 간격을 두고 따라가는 후행 지표인 입원 환자와 사망자는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의 주요 노동단체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검사 의무화 조치의 확대 적용을 위해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국 노동총연맹산업별 조합회의와 식품상업노동자노조가 지난주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에 백신 의무화 조치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북미 서비스 노조도 지난주 제2연방항소법원에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검사 의무화 규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비스 노조 측은 바이든 행정부의 의무화 조치가 직장에서 코로나19의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 모든 근로자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한다면서 백신 또는 검사 의무화 규정을 100인 미만 사업장에도 더 넓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가 겨울철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추가 접종의 제한을 사실상 제거했습니다. 데이브 촉시 뉴욕시 보건국장은 오늘 대폭 완화된 코로나19 부스터샷 접종 기준을 발표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접종 기준에 따르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접종 6개월이 지났거나 얀센 백신 접종 2개월이 지난 18살 이상 뉴욕시민은 누구나 부스터샷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은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와 18살 이상 성인 중 고위험군만을 부스터샷 대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공병원을 관장하는 미첼 케츠 박사는 뉴욕시의 밀집도를 참작한다면 모든 뉴욕시민이 고위험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는 추수감사절 등 명절과 겨울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뉴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비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5시 19분 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 프리웨이 구간들의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0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입니다. 101번 사우스와 만나는 구간 10마일 정도로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0번 웨스트와 만나는 구간부터도 또다시 10마일 정도로밖에는 움직이지 못하면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킹 블루버드 구간은 9마일 정도로 거의 서있다시피 한 형편입니다. 이 밖에 5번 프리 사우스 방면 60번 이스트와 교차하는 구간부터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파라마운트 블루버드 인근까지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05번 프리 사우스 방면 알테지아 블루버드 구간 10번 웨스트 프리웨이는 페어팩스 에비뉴 입구에 각각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끝까지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네, 타운과 로컬 소식입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스몰 비즈니스에 최대 4만 달러의 밀린 렌트비를 제공하는 무상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 정현호 기자입니다. LA 카운티가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의 밀린 렌트비를 보조해주기로 하고 신청자 접수를 오는 17일부터 일주일 동안 받습니다.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 액트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3월 4일부터 미납된 렌트비를 보조해주며 업소당 최대 4만 달러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자격 대상은 LA 카운티 직할지에 오프라인 업소를 두고 있고 풀타임 직원 9명 이하 연매출 100만 달러 이하의 비즈니스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1년 동안 연매출이 최소 25% 이상 감소한 업체입니다. 신청자 접수는 오는 17일 수요일 오전 8시부터 받기 시작해 24일 오후 5시에 마감됩니다. 홀리 미첼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LA 카운티가 코로나 팬데믹에서 회복되고 있지만 많은 비즈니스 업주들이 밀린 렌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다양한 영세업자 지원책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pplication opens Wednesday. They've got 1 week. And so we need you to do multiple stories. We need you to really help us get the word out. Up to $40,000. Unincorporated micro businesses, they must have brick and mortar located in unincorporated areas. Small businesses, 9 or fewer full-time equivalent employees. Have an annual gross revenue of no more than $1 million.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626-210-4500번으로 하면 됩니다. 웹사이트 ndconline.org/smallbusinesslending/california/lacsbrr을 참조하면 됩니다. 신청자들은 업체 자산 규모에 따라 각 티어별로 구분되며 각 티어마다 추첨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스몰 비즈니스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750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지원 프로그램 수혜 지역인 LA 카운티 직할지에는 라크라 센터와 하시엔다 하이츠, 발렌시아, 소거스, 스티븐슨 렌치, 마리나 델레이, 알타디나 등이 포함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오늘부터 LA 시내 식당에서 일회용 스푼과 포크 등 식기류와 냅킨은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공하는 법안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4월 LA시의회에서 채택된 이 규정은 오늘부터 직원이 26명 이상인 요식업소에서 시행에 들어가며 내년 4월 22일부터는 모든 요식업소로 확대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식당 안에서 식사하는 고객이나 투고를 픽업하러 오는 손님에게도 모두 적용됩니다. 규정 위반 시 두 차례까지는 경고만 받지만 그 이후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LA 카운티 당국이 연말 연휴 시즌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카운티 주민들이 연말로 접어들면서 각종 파티와 친지 모임을 가지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 급증 사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부스터샷을 접종하지 않으면 백신 접종을 마친 주민일지라도 돌파 감염의 위험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보건국에 따르면 오늘 현재 코로나19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카운티 주민은 632명으로 어제보다 32명이 증가했습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156명으로 7명이 줄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824명, 사망자는 10명이 보고됐습니다. 확진율은 1%입니다. 지난 한 주간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98명으로 전주에 70명 중반대에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보건국은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백신 접종자에 비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7배나 높으며 병원 입원 확률은 44배, 그리고 코로나19로 사망할 가능성은 백신 접종자와 비교해서 60배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주말 사이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증가했습니다. 보건국에 따르면 오늘 현재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204명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비해서 15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도 53명으로 3명이 감소했습니다. 주말 동안 신규 확진자는 705명이 보고됐고 5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은 10월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10월 사망자는 82명으로 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개솔린 평균 가격이 이틀 연속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트리플레이에 따르면 오늘 캘리포니아주의 개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4달러 68.2센트로 어제보다 0.6%가 상승했습니다. 전국 평균 가격은 갤런당 3달러 41.5센트입니다. LA 카운티의 가스 평균 가격은 갤런당 4달러 67.2센트, 오렌지 카운티는 4달러 63.5센트입니다. LA 카운티의 역대 최고 개솔린 가격은 지난 2012년 10월 9일에 기록한 갤런당 4달러 70.5센트로 오늘 가격보다 3.3센트 높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역대 최고가는 2012년 10월 8일에 기록한 갤런당 4달러 69센트입니다. LA와 롱비치항이 항만에 대기하는 선적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 규정 시행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이 규정은 오늘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항만의 적체 상황이 다소 개선됨에 따라서 벌금 부과 시점을 다음 주 월요일인 22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아시안 증오 범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벌이기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아시안 증오 범죄 방지 활동을 벌이는 커뮤니티 단체들에게 1억 1천만 달러의 기금을 지원합니다. 이 소식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5일 아시안정의진흥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3년간 아시안 증오 범죄 피해자를 법적, 정신적으로 돕는 비영리 혹은 커뮤니티 기반의 단체들을 대상으로 가주정부가 총 1억 1천만 달러의 그랜트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필팅 가주 19지구 하원의원과 27지구 에시칼라 하원의원을 비롯해 비영리 단체 지도자들이 함께 자리를 하고 주정부로부터 받은 1억 6,650만 달러의 인종증오범죄 피해자를 위한 예산 용도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와 내년에 총 3천만 달러,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4천만 달러, 그리고 2023년부터 2024년도까지 총 4천만 달러의 그랜트를 아시안 증오범죄 피해를 방지하는 활동의 커뮤니티 해당 단체들에게 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필팅 가주 19지구 하원 의원은 최근에 증오 범죄들이 가주에서 잇따르다 보니 아시안 주민들이 이제는 외출을 꺼리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습니다. And so what we've seen, as I think talked about, is we have seniors who get accosted going on their morning walk. People get accosted while they're waiting for the bus. People are in Chinatown and getting pushed, and some are violently killed. 애쉬컬러 27지구 하원 의원은 아시안을 향한 인종차별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있었다며 이번에 배정된 기금을 통해 아시안 증오범죄 피해자들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Did further expose the inequities and racial violence our communities have had to quietly endure for far too long. And as Senator Ting said, a lot of that was stoked very intentionally. 이 외에도 새로운 주정부 차원의 증오범죄 핫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1,000,000,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증오범죄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알리기 위해 미디어 아웃리치에 $1,000,000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아시안 증오범죄에 맞서는 Stop AAPI 단체가 아시안 증오범죄 피해자의 데이터 수집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는 것을 돕기 위해 $1,000,000의 기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가주 아시안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살피기 위해 UC대학 측의 아시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1,000,000가 투입됩니다. 아시안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하도록 교내 증오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프로그램에$1,000,000, 저소득층 아시안 커뮤니티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100,000를 투입하는 한편 대면 수업으로 캠퍼스에 돌아온 K-12 아시안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소셜미디어 창구에 $500,000 등 $1,650,000의 기금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한국일보가 서울 메디컬 그룹 그리고 뱅크 오브 홉과 함께 주택구입과 자산관리, 시니어 메디케어와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건강관리 노하우를 돕는 웨비나를 18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의 주제는 내 집 마련의 꿈 실현, 팬데믹 시대에 맞는 자산관리법, 올바른 메디케어 선택 방법과 코로나 시대 건강관리법으로 차민영 내과 전문의와 뱅크 오브 홉의 담당자들이 연사로 나오고 Q&A 시간도 마련됩니다. 웹페이지 koreatimes.com/webinar로 유튜브에서 접속해 들을 수 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한국 소식 이어집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한국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그리고 정부를 한꺼번에 질타했습니다. 국민 기대가 실망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쇄신을 주문한 건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자신이 제안한 정책 추진을 압박하면서 정체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첫 주말 민생 탐방을 마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을 향해 쓴소리를 냈습니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해준 국민의 높은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기민하지 못한 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지금은 그 높은 기대가 그 높은 기대만큼 실망으로 변질되고 있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약속한 건 지킨다 이런 거 반드시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위성 비례정당이 불가능하도록 민주당이 논의를 주도하고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문제도 신속하게 조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사업 예산을 삭감한 걸 놓고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겨냥해 현장 감각이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지역화폐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상인들의 농성 현장을 찾아서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홍남기 전 부총리께서 정말 이 현장의 어려움을 좀 와서 한번 보시든지 국가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또 경제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정말로 책상을 떠나서 현장에 좀 가보시라. 당과 정부를 향한 이 후보의 잇따른 질책성 발언은 최근 지지율이 정체된 가운데 상대 후보보다 선거대책위원회를 먼저 띄우고도 집권여당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지자들 목소리가 커진 게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이에 원내 지도부는 일상회복지원금, 지역화폐와 손실보상 확대 등 3대 패키지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지원사격하겠다며 거들고 나섰습니다. 듣게 되는 현장의 목소리를 구체화해서 시급한 것부터 즉각 반영하는 등 입법과 예산으로 후보의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재명 후보의 당정 비판은 정기국회 기간 전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로도 풀이됩니다. 이른바 이재명표 정책으로 정책 능력을 입증하려는 이 후보의 예산과 입법 압박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출판기념회의에 참석해 선대위 합류를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선대위 구성을 두고는 이준석 대표와 갈등이 드러났는데 비공개 긴급회동을 하면서 이견 좁히기에 나섰습니다. YTN입니다. 시내 호텔에서 열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출판기념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을 한껏 띄우며 공개적으로 역할을 요청했고 이 대표 역시 거들었습니다. 정치개혁뿐만 아니라 이 국가의 대개조가 필요한 그런 시점에 또다시 우리 김 박사님께서 역할을 또 하셔야 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리고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보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 이른바 원톱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이 유력한 김 전 위원장을 거듭 예우하는 모양새를 갖춘 겁니다. 김 전 위원장도 화답했습니다. 앞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했는데 한번 그렇게 얘기가 되면 뭐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선대위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대선 자금 국간지기인 사무총장 인선을 두고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 사이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현직 사무총장인 한기호 의원을 교체하자는 윤 후보 측 물밑 요구가 나오자 이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굳은 얼굴로 불만을 표출했고 최고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공개 발언이 없습니다. 윤 후보가 조찬 일정을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더욱 대립하는 듯한 모습이 된 겁니다. 최고위에 뭐 매번 나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오늘 조찬 약속이 미리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후 윤 후보가 비공개 긴급회동을 요청해 40분 동안 이 대표와 면담하며 의견 좁히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내가 당 중심으로 이 선대 조직도 구성을 해서 가겠다고 내가 발표를 했잖아요.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걱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 많은 문제에서 이견이 없습니다. 보사관이 자꾸 부추기는 것처럼 어떤 이견, 특정 인물에 대한 이견, 특정 직위에 대한 이견이 있고 이런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캠프 규모에 이어 인선을 두고도 잡음이 일면서 선대위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대검찰청을 또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속실 직원에게도 소환장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KBS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대검찰청 수사정보 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수사정보 담당관실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가 근무했던 부서입니다. 공수처는 지난 9월에도 이미 같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후 이달 들어 손 검사를 소환 조사했고 다음 날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어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추가 자료를 확보한 뒤 지난 10일 손 검사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외에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련 피의자로 윤 전 총장과 손 검사를 입건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두 사건 모두 관련 자료를 대검 압수수색으로 확보하려 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 재직 당시 부속실에서 근무했던 실무관 A씨에게도 여러 차례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A씨는 부적절한 소환이라고 보고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상관인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A씨에게 출석 협조를 지시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부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출석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전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권오수 회장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돼 있어 향후 조사와 기소 여부에도 관심이 큽니다. YTN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도이치모터스 권오주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즉 영장 실질 심사를 엽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오수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오수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회장이자 최대 주주로서 주가 조작을 주도한 몸통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외제차 AS 사업에 진출한다는 등 호재성 회사 내부 정보를 외부로 흘리거나 거짓으로 직접 주식을 사들이기도 하고 증권 투자업계 관계자 이른바 선수까지 동원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웠다는 판단입니다. 검찰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3년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식 1,600만 주, 그러니까 630억여 원어치가 이런 수법으로 거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권 회장을 불러서 주가 조작 의혹 전반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선수 역할을 한 증권 투자업계 관계자 3명을 이미 재판에 넘겨서 오는 19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주가 조작 혐의와 별도로 수사 과정에서 포착한 권 회장 일가의 횡령과 배임 혐의 등은 아직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회장의 구속 여부 오늘 밤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이른바 쩐주로 지목이 됐습니다. 선수로 알려진 이모 씨에게 지난 2010년 2월 10억 원 정도가 들어있는 증권 계좌를 전달해서 돈을 댔다는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이 씨는 지난달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행방을 감춘 상태입니다. 검찰은 김건희 씨가 권오수 회장 등과 주가 조작에 직접 공모했거나 범행을 도와준 방조 혐의 적용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아직 김건희 씨를 불러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김건희 씨 혐의 유무를 가리기 위해서는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만큼 검찰은 조만간 김 씨를 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권오수 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김건희 씨 소환 시기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우철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경제 소식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가 지수가 많이 올랐다는 고점 인식이 나타나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12.86포인트가 하락한 36,087.45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P500지수는 0.05포인트 빠진 4,682.80, 나스닥지수는 7.11포인트 내린 15,853.8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는 미국의 전략적 비축유 공급 가능성을 저울질하면서 80달러선에 걸쳤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지난주 금요일보다 9센트 상승한 배럴당 80달러 88센트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 원유 선물은 한때 79달러 30센트에 거래돼서 80달러 밑으로 하락하기도 했지만 종가는 8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보유 지분 추가 매도를 시사하면서 오늘 테슬라 주가가 또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뉴욕 증시에서 장중 900슬라로 밀렸다가 막판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000슬라와 시총 1조 달러에 간신히 턱걸이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1.94% 하락한 1013달러 39센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테슬라는 장중 978달러 60센트까지 떨어지면서 한때 시총 1조 달러가 붕괴했으나 마감을 앞두고 반등했습니다. 전기차 스타트업 루시드가 자사의 전기차 사전 예약 주문량이 17,000대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루시드 오늘 이 같은 내용의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루시드는 3분기 마감 결과 전기차 13,000대 신규 예약을 접수해서 총 주문량이 17,000대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사전 예약 금액은 13억 달러고 대차 대조표상 현금 자산은 48억 달러입니다. 루시드는 내년 생산 목표치를 2만 대를 제시했습니다. 피터 롤린스 CEO는 2022년에 2만 대 생산 목표를 달성할 자신이 있다며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과 물류 문제 직면에 있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시드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기준에서 테슬라 전기차를 앞지르는 세단을 개발하는 등 업계 1위 테슬라 아성을 따라잡을 잠재적인 경쟁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독일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의 과거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 대해 연방이 아닌 주정부도 부분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오늘 연방대법원이 폭스바겐 법인이 세 곳의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제기한 소송을 막아달라고 낸 상고한 사건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폭스바겐의 요구를 기각했다고 전했습니다. 폭스바겐은 연방정부와 이미 합의한 데다 청정공기법상 연방정부만이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로 테슬라, GM, BMW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일부 부품과 기능이 빠진 차량을 출고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USB 포트나 휴대폰 충전 포트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출고하고 있고 일부 고객들은 사전 고지도 없이 이런 차량을 인도받았다고 전기차 전문지인 일렉트릭이 보도했습니다. GM 역시 쉐보레 콜로라도, 블레이저 등 주요 모델에서 열선 시트 기능을 빼고 차량을 출시하기로 했고 BMW도 터치 스크린을 빼는 대신에 $500를 보상하기로 했다고 자동차 전문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시가총액 1조 달러가 훌쩍 넘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베일에 가려있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가 곧 밝혀질지도 모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헝가리 투자자들이 모여 사토시 나카모토의 흉상을 제막했습니다. 지난 2008년 비트코인을 만들었다는 창시자의 얼굴은 이런 모양입니다. 일본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얼굴도 본명도 잘 모릅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10년간 160배 넘게 올라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절반이 됐으니 투자자들에게 사토시는 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He created Bitcoin, he created the blockchain technology. He's the god of our market. 이런 사토시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재판이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토시라고 자처해온 인물은 호주의 프로그래머 크레이그 라이트입니다. 그런데 2013년 숨진 미국의 컴퓨터 전문가 데이브 클라이먼의 유족이 클라이먼과 라이트가 함께 사토시라는 이름으로 비트코인을 만들었다며 사토시 명의로 된 비트코인 110만 개, 82조 원의 절반을 나눠달라고 재판을 건 것입니다. 소송을 당한 라이트는 잘 됐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기회에 자신이 단독 창시자임을 입증하고 대신 친구 클라이먼에 대한 우정의 표시로 절반은 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라이트의 말대로 되고 절반인 41조 원어치를 한꺼번에 내다 판다면 비트코인 값은 급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지금 이걸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YTN 호준석입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업체인 메타가 자사의 서비스가 어린이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대중을 속였다는 이유로 주정부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오하이오주 데이브 요스트 검찰총장은 메타가 자사의 알고리즘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자사 서비스가 어린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와 관련해 대중을 오도했다며 메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요스트 검찰총장은 올 4월 29일부터 10월 21일 페이스북과 마크 저커버그 CEO를 포함한 임원들이 자사 주가를 부양하고 주주를 기만하기 위해 자사 서비스가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관련해 대중을 고의로 오도해서 연방증권법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스트 총장은 페이스북은 우리 아이들을 보살피고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을 제거하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익을 위해 불행과 분열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3-4%로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우존스에 따르면 지난 2018년에 퇴임한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는 오늘 블룸버그 TV에 출연 연준이 제로금리 수준인 기준금리를 내년 6월께에는 올리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재임 기간 연준 내에서도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냈던 더들리는 연준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6월께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의 11월 제조업 활동이 예상치를 웃도는 확장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오늘 11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30.9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10월에 19.8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개선된 수준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22.0보다도 높았습니다. 11월 15일 월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입니다. 이번 한 주 LA 지역은 내일부터 기온이 많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목요일부터는 날씨도 흐리고 낮 기온도 60도대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보가 돼서 변덕스러운 한 주일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10시까지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지역들이 있습니다. LA 카운티 해안, 벤츄라 카운티 해안, 그리고 산타바브라 카운티 해안 등지에 안개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 맑은 날씨 이어지면서 밤 최저 53도가량, 내일은 오전에 구름 낀 후에 오후부터 개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70도, 밤 최저 53도에 머물겠습니다. 한편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내일 낮 최고 77도, 해안 지역은 65도로 예상됩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밤 곳에 따라 흐린 날씨 이어지겠고 밤늦게는 더 흐려지겠습니다. 밤 최저 72도, 내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고 낮 최고 83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때이른 추위는 누그러들었지만 큰 일교차는 여전합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4.4도로 쌀쌀했는데요. 낮 동안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 기온이 섭씨 13도까지 올라서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날씨는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 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엠뉴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제2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계속됩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